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저희 집에 있는 코틸레돈 속 다육이들을 집합해 봤어요. 영상에서 세 번이나 1부, 2부, 3부까지 했던 방울복랑. 이건 코틸레돈 오르비굴라타라고 이것도 코틸레돈 속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분갈이 할거 펜댄스인데요. 학명이 코틸레돈 펜댄스예요. 제가 이게 방울복랑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코틸레돈 속이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펜댄스 운동자. 운동자의 학명은 코틸레돈 토멘토사. 이거는 이제 운동자 금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거는 분갈이 해드렸던 거고요. 코틸레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컵처럼 가운데가 빈 모양, 중공. 그 중공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코틸레돈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떡잎이라는 갈래로 서로 엇갈려서 떡잎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코틸레돈이 떡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틸레돈 속은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방울복랑, 펜댄스, 운동자 모두 이렇게 안이 통통하고 밑에는 털, 조그만 털도 좀 있고요. 운동자는 털이 조금 많죠. 방울복랑도 이렇게 털 같은 게 약간씩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코틸레돈 속은 다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틸레돈 속 중에서 이제 오늘은 펜댄스를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댄스 분갈이를 위해서 펜댄스 준비를 했고요.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내추럴한 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죠? 이 안에 깔망 넣어줬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이거 펜댄스를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이웃님께서 분갈이는 꼭 농장에서 데려왔을 때꼭 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분갈이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이유는 농원이나 하원 구입해서 왔을 때는 거의 분갈이를 해줘요. 왜냐면 이제 요 포트가, 플라스틱 포트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두 번째로 화분의 흙이 이제 양분이 다 돼서 단단해져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분갈이를 해줘야 식물이 더 이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화분에서 이제 키우던 거는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요 화분, 요 다육이나 식물보다 요 화분이 항상 작아요. 조금 큰 데로 옮겨주는 게 좋고요. 네 번째, 병충해가 이렇게 이제 또 생겼을 때는 이 흙이나 요 화분 주변에 병충해가 있을 경우에는 세척을 한후 분갈이를 해줍니다.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화분의 흙이 너무 물이 많아서 뿌리가 썩을 염려가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분갈이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도 때문에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또 화분이 작고 흙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흙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원이나 그 농원에서 물을 많이 주고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이 화분의 흙이 양분이 다돼 있어요. 이제 흙을 다 털어준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겠죠? 흙을 정리를 해줍니다. 하엽 정리도 해주고, 흙을 털어내주고, 뭐 거의 이게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며칠 말려서 심어줄 필요는 없어요. 바로 심어줘도 식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다 이제 심으려고 깔망하고 준비를 해뒀고요. 굵은 마사토 깔아줍니다. 붉은 마사토를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줘요. 네, 3분의 1 정도 깔아줬습니다. 키를 일단 맞춰야 되겠죠? 키가 웬만큼 맞는데, 여기다가 흙을 먼저 좀 깔아줍니다. 흙은, 제가 이제 여기 다육이 배양토랑 마사토랑 상토 등을 좀 한, 마사토, 유, 상토랑 배양토 4 정도 섞어 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좀 넣어주고요. 가운데 뿌리가 들어갈 자리를 좀 마련해 놔주고요. 쓰기 심어줘요. 뿌리가 이만큼. 이거는 이제 화분이 그닥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흙을 좀 넣어줍니다. 흙을
흙을 이렇게 또 마지막에 흙을 다 넣어준 다음에 흙을 가장자리에 다져줍니다. 뿌리가 단단히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다져줍니다. 수형은 바로 잡아주면서, 네, 코틸레돈 속은 학명은 코틸레돈 펜댄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름은 아직은 없어요. 펜댄스.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플리포 코틸레돈. 이제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조금 이따 또 키우는 방법 등 특성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를 완성했고요. 여기다가 소림 마사토를 좀 얹어줍니다. 소림 마사토까지 해가지고 분갈이가 완성이 됐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키우는 방법과 특성 같은 거, 꽃 같은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핀댄스 분갈이를 완성해봤고요. 이 핀댄스는 원산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펜댄스의 꽃은 7월 하순경에 피는데요. 꽃 모양은 꽃받침은 5개로 끝은 뾰족하고 통꽃으로 끝은 5갈래로 갈라지며 분홍색을 띱니다. 노란색의 꽃밥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예쁜 정글을 보는 듯합니다. 이것도 제가 꽃을 화면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펜댄스는 생긴 모양을 이렇게 둥글고 통통한 떡잎처럼 입 모습이 특징이고 가지 끝에 종 모양 꽃이 핍니다. 펜댄스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펜댄스 키우는 법은 이건 국민 다육이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하고 똑같이 햇빛과 바람을 좋아한답니다. 겨울에는 베란다 창가에 햇빛을 자주 보여주고요. 가끔 통풍을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물 주기는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틸레돈이라는 거는 안에 빈 공간에 많은 물을 보관해놨다가 자기네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리고 잎이 쪼글쪼글한 그런 신호를 보내면 그때 물을 듬뿍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저면간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10도에서 30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잎에 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물은 자주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병충해에 염려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살충제를 뿌려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주의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게 잘 크는 다육이니까요. 항상 햇빛과 바람을 잘 통용하게 해주시고 물은 많이 주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잎이 아주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면가스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국민다육이 펜댄스는 그닥지 키울 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쉽게 키워서 예쁜 다육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펜댄스 분갈이 하는 방법, 분갈이는 왜 해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